네,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예뻐라.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니입니다. 미니, 황민이에요. 저 보자마자 아이고 예뻐라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갑자기 지금. 미니가 진짜 황민이에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핑크색이 도는 화이트. 핑화. 핑화. 그렇군요. 이게 뭐래요? 얘는 뭔 색이래요? 컬러가 샴페인이랍니다. 샴페인. 아, 예. 샴페인. 아니고, 네. 샴페인. 밀크쉐이크 아닌가? 아까 자기가 먹던 주스 색깔인데 그게. 약간 그 느낌이죠? 약간 그 그렇습니다. 밀크쉐이크 느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프리미어 DC는 오션 투르콰즈 그거 있죠. 그 왜 그 터키석 보석, 그거. 보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샴페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 핑크 약간 네, 이런 약간 거 느낌 들고요. 약간 네. 뭐라 그러죠? 맛있어요 분홍. 색깔이. 네, 맛있게 생겼어요. 요 모델이 이제 뭐 지난 시간이 335 같았다면 이건 339 같은 네, 느낌의 네, 개념으로 네. 좀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안젤리코 브랜드 설명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로 미니의 리뷰로 넘어갈 거고요. 네. 디안젤리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저거 뭐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첫 화를 먼저 보고 오시면 브랜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프리미엄 미니 DC 125만원이고요. 이거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가벼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전쟁이요? 네. 전쟁이야. 전장이야. 네. 전장은 101cm인데 이것도 역시 대가리가 커요. 네. 네. 근데 이게 같은 사이즈인가요? 어떻게 대봐야 될까요? 이렇게 대봐야죠. 네, 주세요. 아, 대가리가 이게 크네요. 이게 비율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되면 알지 않을까요? 많이 크네요. 네, 비율에 따라서 네. 딱 비율만큼 더 큽니다. 예, 네, 뭐 이게 대가리 20%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면 20% 같이 줄인 거 같아요. 이게 대봐야 알죠 또. 네. 그렇습니다. 머리는 몸통의 비율만큼 같이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해 봤고요. 자, 그래서 101cm 전장입니다. 무게는 2.78kg로 굉장히 가볍고요. 두께는 43mm에 조감으로 보면 조금 더 얇아요. 네. 그러니까 아치백이 저거는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얇겠죠. 아치가. 네. 네, 그래서 없어요. 43에 50입니다. 50. 12프레트 뜰레는 74 나오고요.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네요.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세미 할로우. 요게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4개도 역시 메이플 C쉐입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토매틱 스틸 스텝 튜너 요거는 똑같네요. 그리고 너트는 PPS 플라스틱 너트 43mm입니다. 지판 역시 마찬가지로 오방콜. 지판 공열반 지름은 14인치 355mm, 스케일 길이 25인치 635mm, 프렛은 22프렛 미디엄 프렛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똑같습니다. 세이 모던 디자인인데 HB102N 험버커 4개 달려 있고요. 브릿지에는 101B 달려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튜너매틱 크롬 튜너매틱 디안젤리코 스탑바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 네. 모델이고요. 자, 요게 이제 뭐 사운드가 어떻게 얼마나 다를지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아. 이게 더 좀 뭐랄까 시끄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뭐랄까 체격은 작은데 조금 더 좀 공격성이 있네요 좀. 키는 더 작은데 힘이 더 세다거나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EQ 대역은 좀 좁아진 것 같은데 미드는 오히려 더 튀어나온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요새 마샬이고요. 김은총 매크로 출시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포 좀 출시해달라고. 네. 한번 해주세요. 나이야이야이야이. 아우 오늘 거는 타브 악보로 만들어놔도 괜찮아요. 이거 타브 그려갖고 올리시는 분한테는 은총 씨가 무슨 선물 드린답니다. 그렇죠. 베이킹 할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되게. 쌈중 할 줄 아는데 기타가. 얘는 그래도 좀 락킹한데요? 좀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린톤에서는 세기관이 좀 좁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두텁게 튀어나온 미들 덕분인지 그게 게인 부스트 효과를 주는 건지 게인을 했을 때는 확 튀어나오네. 지난 시간에 그냥 프리미어 DC보다 훨씬 더 게인량이 많이 먹고 더 락 같은 성향의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공간계도 더 많이 건드려요. 입력이 좋아갖고 태형 태형 태형. 네 맞아요. 그 뭔가 그 저희가 아까 뭐 뾰족하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그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락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시간이 그냥 약간 좀 전체적으로 그냥 기초 체력의 피지컬이 좋은 느낌이면은 이 친구는 키는 좀 더 작은데 애가 아주 그냥 작은 고추가 매운 느낌으로 아주 네, 득달같이 달려드는 느낌이 있어요. 반탄급 뭐 이 정도야 맞게. 그러니까 네, 그냥 아기 바친 느낌이 좀 있어. 큰 애가 순둥순둥한다. 저기는 좀 그냥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좋고 얘는 작고 되게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의 성깔 있는 애네요. 성깔이 있어요 확실히. 네, 성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어쨌든 그런 빈티지 성향이 좋네요.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네. 성향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성깔이 네, 확실히 있어요. 네, 일단 시연음 듣고 와서 네, 또 맞아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냥 두 개를 이거 두 개 줄 테니까 뭐 가질래? 어느 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뭐 어느 건 가져가시겠어? 아 이거 은총 씨는? 아 저는 좀 고민돼요. 저는 아 이런 게 많으니까 저는 순둥순둥. 저도 저거 세계관 확장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건우는? 순둥순둥. 순둥이가 많아. 이거 이렇게 또 옷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리다라고. 그러니까, 갈리네 또.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쳐보실래요? 이번 편도. 근데 이게 아까 거에 비해서 좀 더 짱짱한 느낌이. 팬더로 좀. 그러니까 이건 그거였어요. 얘가 힘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요거 칠 때 좀 살살 쳤어요. 살살 치게 되더라고. 아까 쟤는 그냥 평소대로 쳤는데. 확실히 성깔이 좀 더 있어요. 그죠? 네. 툭툭 튀어나오는 네. 느낌이 좀 강해요. 이번에는 확실히. 선생님. 약간 무서운데? 약간 무섭게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좀 저는 순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세미 할로우를 친다면 아, 그렇죠. 저는 저쪽을 네.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미 할로우 오리지널 소리가 나고 네. 약간 변형된 소리가 나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자 이렇게 취향 또 확인해봤으니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뉴욕으로 간 파키아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으로 간 네. 파키아오. 아유 성깔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중음이 강조된 복고해서 중복 드는 이번에 말 많은 복고해서 말복. 그럼 이제 뭐 다음 거를 얘는 초심을 가지고 있다 초복 또 이런 거 같다. 아이 중복 말복해서 그만해야지 이제. 얘가 좀 더 활용도는 더 있으려나? 아 저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몇 대 오히려 이걸 좀 많은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제 생각에는 저는 내립니다. 아 또 결국했던 것 같아. 네 구성이 다를 뿐 결국에는 또 총점 9점이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셋이 한 번도 점수 안 겹치고 다달한 것도 이거 되게 별로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기타 3대 하면서 한 명도 점수가 같지 않고 다 다르게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신기합니다. 기타가 두 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네. 그 두 대에서 분명히 겹치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보면 어쨌든 어느 비슷한데? 정도는 네. 네, 셋이 같은 점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셋 중에 둘은 같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유독 안 맞네요. 그러니까 느끼는 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엑셀 모델입니다. 엑셀 모델 요거는 이제 컷어웨이가 하나예요. 네. 할로바디 아치타 이번에 싱글 컷어웨이 다음 그냥 시간에. 통기타에 픽업 달아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네. 진짜 그 방식일 거예요. 그 방식일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엑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됩니다. 기아 타임스.